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대부분 알것 같아요.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 모양은 이거죠. 뭐 입력이 두 개인 엔드 게이트, 그쵸? 오아, 오아 게이트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볼까요? 입력이 AB가 있고 Y가 있고 AB가 있고 Y가 있고. 자, AB가 있고 AB가 있고 출력 Y가 있고 AB가 있고 출력 Y가 있고. 자, 입력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00, 01, 10, 11이죠. 자, 엔드 게이트. 입력이 00 들어가면 Y는 뭐 나와요? 0. 01 들어가면 0, 10 들어가면 0, 11 들어가면 1, 그렇죠? 0이 하나라도 있으면 0이죠. 자, 오아는 다시. 자, 오아 게이트 같은 경우 00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Y는 0, 01이 들어가면 1, 10 들어가면 1, 11 들어가면 1. 여기 오아 게이트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1이 들어가면 1, 그렇죠? 다 입력이 다0 들어가야지만 출력이 0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아시죠? 낫. 인버터라고도 얘기를 해요. 인버터. 그러니까 낫이라고도 얘기하고 인버터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이 A, 출력이 Y라고 하면 A, Y. 입력의 조건은 0하고 1이죠.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Y는 0이 들어가면 1이고 1이 들어가면 0이죠. 그렇죠? 인버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모양도 있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쵸, 버퍼라고 얘기를 하죠. 버퍼. 입력이 A, 출력이 Y라고 치면, 자, 입력 A, 출력 Y. 경우의 수는 0, 1, 두 가지고, 입력이 0 들어가면 출력이 0, 입력 1 들어가면 출력이 1. 그쵸. 자, 이거를, 이제 AND 게이트인데 여기다 앞에다가 이제 요 Y 출력에다가 인버터 낫을 연결하면 얘는 NAND죠. NAND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요 동그라미 얘가 낫이에요. 낫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인버터 요 낫이 여기 연결된 거라고 보면 되죠. 그쵸? 그리고 NAND라고 있고 그 다음에 NOR라고도 있죠. NOR OR에다가 낫을 붙인 거죠. 여기가 입력이 A, B가 있고 출력 Y가 있고 00, 01, 10, 11. 자, 출력이 얘는 뭐예요? NAND. 입력이 00 들어가면 뭐예요? 1. 입력이 01 들어가면 1. 10 들어가면 1. 11 들어가면 0. 이때는 0이 한 개라도 있으면 1이죠. 다시 말하면 요 NAND의 반대죠. 아, AND의 반대죠. AND의 반대. 엔드 나온 거에 다시 또 역수를 취해주는 거잖아요. 낫이잖아. 그쵸?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얘가 A, B가 있다라고 치고, 출력 Y가 있다고 치고. 자, 00 들어가면 뭐예요? 1. 0, 1 들어가면 0. 10 들어가면 0. 11 들어가면 0. 이때는 뭐예요? 1이 하나라도 있으면 0이네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 오아, 오아의 낫을 취한 거죠. 오아의 낫을 취한 거죠. 자, 요거는 뭘까요? 요 기호. 이 기호는 뭐야? 익스클루시브 오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얘는 출력이 어떻게 나올까요? 보면 자, 경우의 수는 요네 가지죠. 00 들어가면 얘 y는 뭐야? 0, 0, 1 들어가면 1, 10 들어가면 1, 11 들어가면 0. 얘는 뭐예요? 얘는 이 입력이 어떨 때 1도 나오는 거야? 입력이 서로 다를 때, 그쵸? 입력값이 서로 다를 때는 1, 입력값이 서로 같을 때는 0. 맞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보드에다가 입력을 요 회로를 만들어서 한번 봅시다. 출력 나오는 걸 어떻게 볼 거냐면,